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긴장이, 텐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로 가는 그길 가운데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리더, 바로 지도자, 그런 예수님으로서 나는 바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서 그들의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들의 논쟁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섬겨야 할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가 만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28절부터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그의 갖고 있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의 단호한 각오와 또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사실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이 상황 속에서 말했을 때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백한 거짓이 아니라 진심의 어린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때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을 우리의 의지로 제어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때 우리의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지만 내 몸은 어느새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때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의 의지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시험의 그 사탄의 시험 속에서 넘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돌이키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그의 의지로 고백했지만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돌이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되죠. 어쨌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모두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또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이제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고 무장봉기를 정당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엄중한 위험이 닥쳐올 것에 대한 너희들이 대비해야 돼. 영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에 너희들이 대비하라. 사탄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공격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방어할 채비를 준비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너희들을, 나를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너와 그리고 제자들이 불법자와 불법한 자, 범죄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바로 너희를 또한 나를 불법자와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적으로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38절에 보니까 여기에 검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족하다. 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한 것은 뭐냐?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따르는 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뭐냐?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복하고 나아갈 때
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논쟁했던 최고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우리는 위기 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시대 속에 살아가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명심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철저하게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